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선 라오빠는 그 자신이 제일 아끼는 행동대장 따루의 복수를 해주려고 킬러들을 불렀었는데, 그들은 알룽다왕의 장싱 등 그 시대 최고의 칼총포 킬러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놈은 다들 같은 조직이 아니었었고 서로 다른 킬러 조직이었었는데, 하여 서로 이름은 들어봤었지만 얼굴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이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거 어떻겠습니까? 그들 세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루마니 분위기는 더없이 싸늘한데, 다들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서로를 째려보면서 담배만 뻣뻣 빨아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안 쥔 남은 한 손은 지금 다들 허리 뒤춤에 가 있었고요. 왜냐고요? 이놈들은 사람을 죽이고 먹고 사는 워낙에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잖아요. 하여 이들 세 명 다 똑같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요 나머지 두 놈이 킬러까지 싹 다 죽여버리고 혼자서 300만 위에는 통째로 차지해봐 하고요. 다들 그렇게 쇄골들을 쓰면서 언제든지 권총을 빼들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데, 네, 그야말로 일촉즉발인 팽팽한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문이 발컥 열리더니 라오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예예, 이 분위기가 왜 이래야? 자, 내 먼저 소개를 시켜주지. 여기 있는 세 분은 다 이 시대에 제일 난다긴다 하는 킬러들이니 내 걱정은 안 하겠소. 네? 이 라오빠가 뭔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 대자 돈이 제일 급해난 짱싱이 먼저 급급히 묻는데, 라오빠 형님의 이 쪼웨난을 죽여버리는 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혹시 돈은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누가 쪼웨난을 쏴 죽이면 100만 위엔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네, 이놈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자 라오빠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네,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러자 너희들 셋 중에 그 누구든지 쪼웨난을 죽이게 되면 내 매 사람마다 다 100만 위엔씩 주겠다. 어때야? 그리고 셋 다 나와 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나? 만약 너희들 셋 중에 어느 한 놈이 다른 두 놈을 쏴 죽여도 내 이 300만 위에는 뭘 빵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다. 네, 라오빠는 집단에는 자기 편끼리 물고 뜯는 경우를 피하려고 애썼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이 라오빠의 결정이 어떠해 보이나요? 네, 형편없기 짝이 없었는데 라오빠 이놈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뭐냐고요? 우리 셋 중에서 그 누가 왜 나는 쏴 죽이든지 다 100만 위엔씩 차려진다고? 아니 그러면 누가 제일 앞장서서 쏴 죽이려 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짱싱이라 놈이 앞장서서 쏴 죽이게 되면 이 나머지 두 놈은 소대 피도 안 묻히고 이 100만 위엔을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쪼웨나 일당한테 원수도 안 지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놀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네, 바로 이 러바의 말 한마디가 이를 다 그르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망했냐고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셋 다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하면서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다는데, 그러자 러바의 도박장 앞에는 한 지프차가 웅 하고 달려오더니 끼익 하고 멈춰섰다고 합니다. 야야, 놈들이 왔다. 다들 이 쪼웨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다른 놈은 몰라도 그 쪼웨난은 무조건 쳐 죽여야 된다. 알았나? 만약 그 놈을 못 죽이게 되면 너희는 일전 한 푼도 없다. 그러자 놈들 중 따 왕웨이가 처음 나서는 거였다는데, 난강이 쪼웨난이라면 내가 얼굴을 잘 알고 있지. 또한 너희들이 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니 이 형님이 앞장설게. 내가 만약 웨난과 인사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다짜고짜 쏴라. 알았나? 하지만 다른 두 놈은 속으로 콧방귀도 뀌는데, 우리 보고 앞장서라고? 네 놈이 앞장섰으니 이 바쁜 놈이 먼저 총을 빼들겠지. 내는 그냥 이 공짜로 먹을란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 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 놈은 다들 각자 다른 궁리를 하면서 지프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는데, 하지만 때는 이미 한겨울이 오후 5시쯤이었었으니 이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하여 상대방 놈들이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이 코앞에까지 다가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쓰고 쪼후스 형님이 여기 이 제일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던 따 왕웨이가 놈들을 알아보고 휘둥그레해지는 거였다는데, 네, 왜냐면 이 놈들을 찾아온 건 쪼웨난이 아니라 쪼후스 당리창 야바 사화였으니 말이었죠. 저번 회에서 얘기했었다시피 이 따 왕웨이는 떠올리에서 활약하는 킬러인데, 근데 어떻게 그 쪼후스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쪼후스 역시 이 한참 아래 후배인 따 왕웨이를 알아봤다는데, 너 따 왕웨이 아니야? 근데 여기 뭐 타러 왔는데? 예?
그러자 곁에서 알론과 짱싱은 심히 당황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이놈들 중에 조회 난이 없다 이건가? 그럼 이러한 경우에 어떡할까요? 네, 당연히 지금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고 있는 따왕웨이한테 맡겨야겠죠. 왜 나는 못 죽이면 일전 한 푼도 없다? 이 나머지 둘은 그 러바의 얘기만 계속하여 머리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따왕웨이는 저 저부스 형님의 저 사실 오늘에 이 의뢰를 하나 바꿔서 왔습니다. 러바가 100만 위엔을 내걸고 조회난이 대가리를 사려고 하는데 근데 형님은 여기에 어떻게 오신 겁니까? 혹시 형님도 조회난을 죽이라는 의뢰를 받은 겁니까요? 네, 이놈들은 착각을 해도 너무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후스 일당은 대뜸 눈치를 챘다는데 하여 이 무심결에 손이 허리 뒤춤 쪽으로 가면서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 따왕어야 살고 싶니? 살고 싶으면 지금 곧바로 뒤돌아서 썩 꺼져라 이놈아. 갑자기 이건 무슨 얘기죠? 알룬과 짱싱은 멍해서 못 알아쳐 먹는데 그 따왕어에는 예, 형님. 그럼 저 지금 곧바로 꺼지겠습니다, 형님. 그 따왕웨이라는 놈이 그시 다짜고짜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저후스의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거의 뭐 조건반사로 따랐다고 하는데 그러자 어라? 저놈 저거 갑자기 뭐지?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 따왕웨이가 잽싸게 꺼지는 꼬라지를 지켜보는 알룬과 짱싱은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멍해졌다는데 지금 이거 함께 꺼져야 하냐 아니면 이 눈앞이 놈과 조회나는 물어봐야 하냐 라고 말이었죠. 하지만 이때 당당당당 하는 권총 소리와 함께 이 알룬과 짱싱은 찍소리도 못 내보고 즉사하였다고 합니다. 하이쿠! 순간 냅다 빼던 따왕웨이는 움찔했었다가 이 감히 뒤도 못 돌아보고 그대로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내 진짜 죽다 살았네.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뒤돌아 섰기에 살아남은 거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망쳐졌다면 지금쯤 저놈들 꼬라지로 됐겠지. 그러면 이 알룬과 짱싱은 왜 이렇게 맥없이 죽었을까요? 네, 이 두 놈은 그 누구도 앞장설 생각을 안 했으니 말입니다. 둘 다 그 따왕웨이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했었으니 말이었죠. 말 그대로 이 모든 건 러바 이 바보 같은 놈이 말 한마디가 일을 싹 다 망친 거였죠. 그러면 이때 도박장 2층에서 지금 이러한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러바 측은 어떠했을까요? 네, 러바와 그의 부하 놈들은 지금 킬러 놈들이 놈들을 싹 다 죽여버리기만을 거의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시체를 치울 준비를 다 끝내고 있었는데 근데 저건 또 무슨 상황이죠? 킬러들 중에 한 놈은 막 도망가고 이어 당당당당 총소리가 나더니 나머지 두 킬러는 쓰러졌네요. 어머야 사장님, 우리 킬러들 다 죽었습니다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요? 그러자 곁에서 러바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나도 두 눈이 다 달려있다 이놈들아. 나도 이미 다 봤다고. 목소리 좀 낮춰라. 저놈들한테 들키면 어떡할 건데. 하지만 그 저후스의 눈길은 이미 도박장 안으로 쏠리는데 야들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 목표는 이놈들 뒤에 러바다. 빨리 쳐들어가서 그 러바라는 놈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저후스 일당이 우르르 들어오자 이 부하놈들은 혼비백산했다는데 넌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사장님? 예? 사장님? 그 러바가 앉아있던 자리는 썰렁하게 비워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러바는 이미 혀를 가로물고 냅다 도망을 친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이 권총을 빼든 저후스 일당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알바생이고 이 사장님은 이미 후문으로 도망쳤습니다요. 이 러바의 부하놈들이 다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바짝 쳐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저후스는 이 쌩 하고 달려나가면서 그 러바의 뒤를 쫓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러바라는 놈은 혀를 가로물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살겠다고 도망가는 놈이랑 이 쫓아가는 놈이랑 같겠냐고요. 러바는 신발까지 날리면서 이 냅다 뛰었다고 하는데 이어 저후스가 이 할딱할딱 거리며 겨우 쫓아왔는데 어디지? 이놈이 어디 가지? 사라졌는데요? 네, 이 저후스는 이제 50대인데 체력은 안 되겠죠. 이어 주위를 살살치 훑어보다가 이 저후스는 그만 포기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필경 조금 있다가 경찰들이 들이닥칠 텐데 오랫동안은 뭐 있겠죠. 하지만 일단 무뚝한 폐쇄된 공간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이고야 죽다 살았네. 근데
네, 그러라고 빠는 말입니다. 요 부근의 여자 공용 빈소에서 지금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 또한 저질 체력이라서 이 더 이상은 못 뛰겠고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말입니다. 저 후스가 어디라면 못 둘러볼까? 어디라면 못 둘러볼까? 그렇게 두리번거리며 찾던 중에 여자 공용 빈소가 이 눈에 떡하니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살겠으면 어디든 못 뛰어들겠습니까? 다행히도 그 순간 여자 공용 빈소에 사람이 없었으니 러빠가 살았다는데요. 아니면 그 안에 여자가 있었더라면 또 꺄악 하고 소리를 질러댔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날 파리 같은 목숨 하나가 날아갔을 텐데 말이었죠. 여자 부스는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왜 나나 이 러빠라는 놈도 웬만한 놈이 아니더라. 이놈이 글쎄 킬러 3명을 고용한 게 아니겠니? 그 중에 한 명은 도망갔고 두 명의 킬러는 내 당장에서 쏴 죽였어. 근데 이 아쉽게도 그 러빠라는 놈은 이미 도망을 쳐버린 게 아니겠니? 그래서 러빠는 놓쳤다. 그러니 너도 조심해라. 이 러빠라는 놈이 킬러들을 한 번 불렀었는데 이 두 번째도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잖니? 곁에 애들을 불러서 항상 조심해라 외나나? 그렇게 외나는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왕둥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둥장은 뭐? 또 두 명을 죽였어? 왕둥장도 당황했다는데, 그러자 외나는 네 형님, 하지만 그 두 놈은 뭐 보통 백성이 아니랍니다. 이 돈을 받고 사람 목줄을 따주는 해결사 놈들이니까 그 경찰 측에서도 아마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왕둥장은 이 버벅거리는데, 외나나 이제 그만해라. 내 왕둥장이 아무리 멘즈가 크다고 하지만 계속하여 이렇게 사람을 죽여대면 나도 힘들다. 그래 요번에는 이 수류탄을 안 썼겠지. 여 외난도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자, 네, 걱정이 몰려왔다고 하는데, 왜냐구요? 이 저 후스의 말대로 이 러빠라는 놈이 또 킬러들을 찾아서 병원으로 들이닥치면 어떡합니까? 지금 움직이기도 힘든데 꼼짝달싹 못하고 먹잇감이 되겠죠. 하여 외난은 그 노랑 대가리한테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칼라 대가리 파 놈들 수십 명을 불러서 이 병원에서 호위를 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삘릴리 삘릴리 외난이 전화가 울렸다는데, 왜? 저 외난이요? 내 러빠! 러빠가 전화 온 거였었는데, 아이고 저 외난이 내가 다 졌어. 내 이 전문 킬러까지 불러서 보냈는데 힘도 못 써보고 싹 다 죽었네? 아니 그리고 내 또 듣자 하니 경찰 계통도 싹 다 해결했다며. 저 외난이 내 정말로 이 정계와 암흑계에서 모두 다 쟤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러니 우리 이득이요. 내 왕동장한테서 사기친 천만 위에는 다 내놓을게. 그러니 요 한 번만 봐주시오. 네, 저 외난이 겁을 먹은 만큼 그 러빠도 더더욱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 저 외난이 상대도 안 됐으니 말이었죠. 그러자 저 외난은 천만 위에? 이게 이제 어디 천만 위에는 갖고 끝날 일이야? 너 러빠의 모가지가 잘려나가야 끝날 일이다 이놈아. 너 지금 어디야? 내 당장 찾아갈게. 외난한테 이제 천만 위에는 그닥 유혹적인 금액이 아닌데, 그러자 러빠는 갑자기 내가 어디냐고? 내 어디면 뭐 어째? 너가 알아서 뭐 어쩔 건데? 에? 니 까짓 게 뭔데? 너 뭐 개똥이라도 되냐? 어라? 이 러빠 이놈이 미친 걸까요? 왜 이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로 급변하는 걸까요? 네, 이 러빠는 말입니다. 굳이 요 천만 위에는 바치고 하얼빈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하냐라고 생각이 많았다고 하는데, 근데 저 외난이 이러한 태도로 나오는데 뭘 더 이상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저 외난이 너 똑똑히 들어둬라. 너 지금 그 병원에 알록달록한 칼라 대가리들을 데리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네? 너 똥 싸러 들어갈 때도 그 귀신 같은 놈들과 함께 붙어 다닐 거야? 너 언젠가는 내가 고용한 킬러들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이놈아! 하고 이 러빠가 툭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오라? 이놈 봐라. 그러자 외나는 또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였다는데, 체력이 제 아무리 큰 강바지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놈이 앙심을 품고 맨날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데 이 경찰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걸 잡아낼 수 있겠냐고요. 또한 비밀리에 돈을 풀어 킬러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성공하겠죠. 하여 조폭 조직이 큰 형님들은 다들 이러한 경우에 암살당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장춘 흑사회 강바즈 순스셴인데, 그러면 이 쪼외난이 두 번째의 순스셴처럼 될까요? 네, 그건 아니라는데, 러바는 그 외난한테 제대로 겁을 준 뒤에 천만 위엔을 갖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 러바라는 놈은 다시는 하얼빈 강호 바닥에서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천만 위엔이라뇨.
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어디선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는데 하지만 그 당시 웨나니 어떻게 이놈이 도망간 줄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 쩌웨나는 한동안 맨날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킬러놈들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러바가 이제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자 사화가 웨나한테 이러한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웨나 형님에 형님이 혹시 바보가 아닙니까? 뭐? 그러자 웨나니 어디 동절해 하는데 이거 왜서 그러냐고 묻자 말입니다. 사화는 어이없다는 듯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얘기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그 러바가 이 천만 위에는 돌려주고 한 봐달라고 할 때 오냐오냐 했어야죠. 근데 딱 잡았대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이 돈도 못 먹고 맨날 신경이나 쓰고 에라야 웨나 형님 바보 뭐? 이놈이 네, 웨나니 그 사화한테 바보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화가 얘기하기를 쪼 웨나니 너 내가 바보인가 하지? 근데 사실 나는 바보가 아니고 너가 바보다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느끼셨나요? 수류탄을 3개나 터뜨리고 이 러바의 충신 따루이가 죽고 또 뭐죠? 그 당시 난다긴다 하던 킬러 두 명까지 죽고 이 모든 난리가 왜 일어난 거죠? 바로 그 왕룡짱이 이 심심풀이로 며칠 동안 놀았던 노름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작 왕룡짱은 천만 위에는 잃고도 쪽팔리다고 이 신경도 안 썼는데 밑에 놈들이 뭐죠? 그깟 왕룡짱이 버린 돈 때문에 서로 사기를 치고 수류탄을 터뜨리고 죽이고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이 바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닐까요?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내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말입니다. 네,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해본 이야기인데 과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냐 아니면 그냥 건너뛰어야 하냐 하는 문제인데 왜냐면 이번에 쪼웨난과 한판 붙을 빌런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조선족 조폭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야 종이라 너도 조선족이면서 이 같은 조선족들을 까냐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질이 나쁜 양아치 놈들이 있잖아요. 요번 이야기에서 나오는 빌런들은 그냥 일부분이 그 극악무도한 조선족 깡패 건다들 이야기니까요. 우리 전체 조선족을 욕하는 거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다 흘러간 이 지난 세월의 이야기니 그냥 술 한 주 삼아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의견을 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의견들을 잘 참고하여서 이 조선족 깡패들과 쪼웨난 사이에 있었던 사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